네, 오늘 계시록 말씀 두 증인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쉽게 포기하시기보다는 할수 있으면은 그 죄인이 돌아올 수 있는 모든 방법 또 수단을 다 사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자비의 손길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를 지금 보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 때가 임박해서까지도 그동안 죄만 짓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만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천상 예배에 올라가고 남은 자들은 그때까지도 강팍하고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만 지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에게 할수 있으면 또 다른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람을 잡은 천사들을 바람을 놓지 못하게 하고 또 기다리는 것은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끊임없이 이 땅에 세워서 전도, 즉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아셨지만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장소에서까지도 그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수없이 자기를 대적하고 마지막 심판대가 되어서까지도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계속 베푸시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바로 그 강팍한 죽을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종들을 세워서 그 종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배척과 미움과 멸시와 학대를 받으면서 결국은 비참하게 순교당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망나니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종들을 희생하는 갑집을 하시기까지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희생의 표시가 바로 오늘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 사랑이 나타나는 같은 모습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즉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아신다면 우리는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끝물 은혜라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때인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는 이 시기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의 시간인데 그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까지 멸시하고 거슬려 사는 자처럼 마지막 최후로 불행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나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될그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심령, 그 사랑의 마음에 이미 믿은 우리 자신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증인으로 살수 있다는, 즉 쓰임 받는다는 것은 또한 가장 값진 인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마지막 때에 복음의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증인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삶을 살수 있는 것인가. 즉, 내가 신앙을 가졌는데 신앙을 가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예수의 복음을 들었으면 이 복음을 들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값지게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죠. 바로 그 최고의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악한 자들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두 증인의 삶을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날 복음에 들어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첫째, 두 증인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도 보면 증거의 증인이 필요하죠. 재판에 증인의 증거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증인이 합치되어야 그 증거가 채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란 숫자 자체는 증인의 수입니다. 증거의 증인이 합당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에서 항상 꿈도 두 번 겹쳐서 꿀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라는 증거가 되고, 그래서 또 말씀도 두 번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증거의 확실함을 도와주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바로 두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증인이 아니고 그 둘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미 증인의 수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열두 제자 별로 많지 않은 숫자를 전도를 보내시면서도 각자 한 사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둘씩 짝지어서 보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표시로 둘씩 짝지어서 보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증인이 갖는 권세를 3절에서 말씀하는데, 첫째는 예언의 권세를 주겠다 그랬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하는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예언하는 일이 주된 것이죠. 이 예언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사명은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증인이 되지 성경 지식을 한다고 말을 할 줄 안다고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악한 시대 마귀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강팍하게 만들어 놓는 그 시대, 사악하고 사납고 악한 것이 더 범람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냥 말로만 복음을 전해서 되겠습니까? 지식으로만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그 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악한 자들 속에 있는 그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언자에게 주는 권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먼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기 전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을 세례를 받으라고 했죠. 왜? 그래야만 권능을 받고, 그런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증인이 될 첫째 조건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러면 성령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이 바로 강팍한 마음을 복음으로 부술 수 있고 교만한 자를 복음으로 낮출 수 있고 거절하고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오히려 전도하다가 시험에 들고 미혹당해서 넘어지는 일이 가끔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신하고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가 피의식이 들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즉 자기 가족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자기 직장에 강팍한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 지식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보다 더 강한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고 또 전도하기가 힘들다는 사람이 있죠.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사람이 있죠. 바로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두렵고 복음을 말하는 것이 위축되고 부끄럽고 겁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능력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할지언정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두려워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그들을 영적으로 제압해서 복음을 증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하는 그 사람의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말 잘하는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증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이거는 마지막 시대를 말합니다.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왕이나 임금이나 관원이나 악한 자에게 넘겨준 다음에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너희들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증인의 권세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증인들은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자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시에 너희들은 그 입만 열어라. 내가 그때 너희에게 성령이 주시는 말을 내 입에 넣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증인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증인은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은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죠. 5절 6절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세워질 증인들은 엘리야와 같고 모세와 같은 그런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도를 증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나 말씀을 전하고 나서나 항상 예수님도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고 또 문둥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또 광풍을 잔잔케 하는 이런 꼭 영적인 능력으로 악한 것을 물리치는 사역을 동시에 하셨죠. 이것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증인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라. 내가 너에게 성경 가르쳐 준 것을 열심히 풀어서 설명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는 지식일 뿐이고 전도라는 것은 악한 세상의 영적인 악한 것들과의 싸움인데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어서 보냈지
그냥 성경만 잔뜩 공부하기 와서 성경만 가르쳐 전하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권능을 주신 다음에 전도하러 내보내신 거죠. 전도는 그냥 혈과 육의 사람의 지식 싸움이 아닙니다. 말 싸움이 아니에요. 바로 아직도 믿지 않는 내 가족, 친척, 이웃,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세상 신,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병을 고치는 권세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런 권세를 받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의 증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 권세를 가지고 그런 영적 권세를 제압함으로써 악한 권세에서 여러분들 가족을 구원하는 마지막 시대의 증인의 능력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여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권세를 말하죠. 첫째는 영적 권세 중에 불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세워질 증인들은 악한 자들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 증인들을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대항하고 대적하고 핍박할 텐데 누구든지 그런 하나님의 세우신 증인들을 해치고자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들을 불로 살라 죽이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권세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세가 곧 불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5장 14절을 말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이 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선지자들의 말을 받지도 않고 그 앞절에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의 말,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너희들이 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 즉 내가 예레미야 내 입에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에서 나오는 말씀 내 말이 불이 되게 해서 그 사람들을 불살르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1장에서도 실제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아시아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엘리야가 그것을 책망했을 때 그 왕이 50부장과 50명의 병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 그랬죠. 엘리야에게 온 그 분사에게 엘리야에게 불이 나와서 그 50명을 다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대적하면은 그 사람 스스로가 화를 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자를 해롭게 하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는 것이 시편 105편 15절에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그 대적하는 것으로 스스로 죽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바로 보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들, 선지자들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시로 나타나게 해서 그들을 불러
멸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말도 둔하고 40년 동안 이미 촌 노인으로 무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초라하고 이제 기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80세 때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셔서 위풍당당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바로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지만서도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바로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애굽의 왕이 미디안 광야에 머슴살이하던 머슴에 불과한 그 모세에게 굴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에게 증인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세 개인의 지혜와 능력이 바로보다 더 출중하거나 더 강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 때문에 세상의 천하무적의 바로가 굴복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즉 증인은 내 권세로 증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졌으면 내 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이 불이 되어서 나가는 그 권세 때문에 악한 자들이 굴복한다는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더 악한 그 아내 이스벨의 학정 가운데서 그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그 강팍한 바알 선지자를 대항해서 무기 하나 가지지 않는 엘리야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증인에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불로 450명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난 것이죠. 즉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권세가 없이는 자기가 오히려 증거하다가 죽게 되고 패배하게 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악한 세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워할 만한 악한 세력들보다 더 강한 권세를 받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증인의 능력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굴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이삭 죽기의 몇 영혼들이라도 구원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물의 권세를 행한다 그랬죠. 이 물의 권세는 자연계에 행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바다와 광풍이 부는 그 바다, 물을 제압해서 잔잔하라 할 때 잔잔했죠. 또 가나 혼인잔치에 쓸모없는 물을 제압해서 그 물을 다스려서 포도주가 만드는 권세를 예수님도 행하셨습니다. 그는 자연계의 권세인 것이죠. 여기 두 증인도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세, 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세를 나타내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늘 문을 닫아서 3년 동안 하늘에 물이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권세를 행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3년 동안 극심한 흉년으로 고통을 당했고 나중에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물을 끌어들이는 조각구름이 나타나게 해서 결국 물을 하늘에서 장대비가 흐르게 하는 그 물의 권세를 행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 당당하게 이집트 애굽의 전 곡식 창고에 젖줄과 같은 그 나일강 물을 하나님의 권세로 단번에 피가 되는 물의 능력을 다스렸죠. 그걸로 인해서 모세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다는 하나님의 증인된 권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두 증인들도 이와 같이 이 땅에 있는 물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거하게 되고 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표시가 된 것이죠.
자, 이 물의 권세, 불의 권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권세를 행할 때 사단도 똑같이 그것을 모방해서 답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증인들이 권세를 나타내면은 사단의 증인들도 권세를 모방해서 나타내죠. 그래서 모세를 돕는 아론이 애굽의 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들어온 권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 지팡을 던져서 뱀이 되는 권세를 똑같이 나타냈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그걸 분별해야지 또 모든 능력 권세가 다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는 것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바로 똑같이 뱀을 나타내는 권세를 행했지만서도 똑같이 뱀들이 서로 우글거릴 때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마귀가 행하는 권세를 삼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권능들, 거짓된 악한 권능들을 행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다면 그 권능들을 무기력화시키고 그런 거짓된 악한 권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더 큰 권세를 가질 수 있어야 거짓된 권세에 미혹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증인들의 신분을 말하고 있죠.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랬습니다. 이들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감람나무는 정확하게 말하면 올리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라는 것은 중국에서 나는 그런 감람을 했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이 직접 가서 보면은 그 감람나무와는 다릅니다. 번역이 좀 그래 돼서 그렇게 우리는 쓰고 있는데 올리브나무죠. 정확하게 말하면 올리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가장 그 중요한 것은 기름을 짜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여러 종류로 쓰는데 가장 중요한 기름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과거에 기름 붓는 의식이 있었죠. 기름 붓는. 근데 기름을 누구에게 붓느냐? 가장 좋은 기름, 최상의 기름을 가지고는 세 사람에게만 기름을 붓는데 바로 왕을 세울 때,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세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이 좋은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 나머지 기름은 또 어디에 쓰는가 하면 성소 안에 있는 촛대, 촛대의 등잔 기름으로 그 올리브 기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 바로 올리브 기름, 즉 그 나무의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표시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은 곧 두 정인을 두 감람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둘이라는 숫자 자체가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한 감람나무 해도 되겠지만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바로 증인이라는 말이고 왜 감람나무라고 했는가? 바로 그 증인들의 신분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구약에는 바로 기름 부으심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주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의 이 증인들의 신분은 첫째는 왕 같은 통치권을 가진 권세를 가지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위엄을 가지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분은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그냥 촛대라고 해도 되겠지만 왜 둘이라는 말을 쓰냐면 증인이라는 말 때문에 둘을 쓴 거예요. 촛대는
성소 안에,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을 켜는 도구입니다. 그 등불에는 바로 감람나무에서 짠 기름으로 촛대에 불을 켜는 것이죠. 그럼 왜 촛대라고 말했는가? 우리 앞에서 계시록 1장 20절에 하나님은 앞에서 일곱 촛대와 일곱 별을 잡으신 이를 예수님을 비유할 때 일곱 촛대는 이 땅에 있는 일곱 교회라고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촛대가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두 촛대라는 것은 이 땅에서 성령의 기름부음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촛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첫째 사명은 그 안에 있는 증인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런 증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촛대와 같이 빛을 발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증인된 교회의 역할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겠지요. 또 교회라는 건물은 있어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말씀이나 제사장적인 거룩함이나 왕같은 이 세상을 제압할 수 있는 어떤 통치적인 권세가 없이 오히려 더 세상 것을 여기서 다 대변해주는 세상 뉴스에 나오는 것을 강단에서 대변해주고 세상 신문 사설에 나오는 것을 강단에서 선포해주고 세상 유행들을 선포해주는 것은 세상의 어둠의 촛대를 교회 안에다가 퍼뜨리는 반대적인 역풍을 불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촛대의 역할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은 그 증인들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나님의 촛대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고 또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증인의 사역입니다. 그럼 그 증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졌는가?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첫째 사역 내용은 그 사람이 무슨 모습을 하고 있었냐면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옷은 그 사람의 인격, 신분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너희들을 흰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 입으라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옷 입으라는 뜻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죠. 왕은 왕복을 입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복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증인의 복장은 무엇인가 했더니 굵은 베옷을 입은 복장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굵은 베옷은 바로 슬픔을 표시하고 회개 통회할 때 입는 옷이죠. 또 이것은 굵은 베옷은 회개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통회를 표시하는 것이죠. 증인들이 이런 옷을 이 시대에 입었다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세상의 죄의 옷을 입고 있죠. 사치스러운 옷, 음란한 옷, 거짓된 옷, 화려한 옷, 가증한 옷, 교만한 옷, 거짓된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거예요. 통회하는 옷, 회개하는 옷, 거룩한 옷인 것입니다. 그것은 또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예언하는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럼 그 예언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을 예언할 것을 이 옷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많은 말씀을 예언할 내용이 있을 텐데 왜 회개하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는 때입니다. 재앙이 있는 때인데 재앙이 임하는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죄에서 오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 증인들은 회개 메시지밖에 증거할 것이 없어요.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믿지 못하면 죄가 그대로 있고 죄가 있으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교회가 증거해야 될 핵심 메시지는 죄에 대한 심판과 회개하라는 것이 최고의 복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첫 전한 메시지와 마지막 전한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러분들은 복받으라, 사랑하라, 축복받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끝까지 처음부터 회개하라는 메시지, 마지막 때 헤롯 왕의 회개를 촉구하다 목병을 당해서 죽은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가 한 사역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서 수많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했습니다. 즉 회개하는 메시지만 전파하다가 자기 사명을 마친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표시인 것이죠. 어떤 마지막 때? 예수님이 곧 오시기 전에 예언자들로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 공생을 첫 탄생, 첫 취임 메시지, 첫 메시아의 첫 개관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복받으라, 사랑하라, 위로받으라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죄인에게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메시지예요. 죄인에게 최고의 저주의 메시지는 죄를 지은 채로 복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는 죄 가운데 망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첫 복음의 메시지,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 들어봤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은 회개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메시지보다 더 복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가장 거부되는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사단이 마지막 시대는 가장 악하게 대항하기 때문에 즉 사단은 한 사람이라도 더 실족해 하여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해서 멸망시키게 하기 위해서 다른 메시지는 다 들어도 좋다. 좋은 메시지, 감미로운 메시지, 은혜로운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다 들어도 좋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말씀만은 듣지 못하게 하겠죠. 왜? 그거 하나만 듣지 못하면은 죄를 구원,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치열한 영적 전투의 최전방은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도 영적 전투의 최전방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이고
사단도 영적 전투에 마지막 양보하지 않는 메시지는 제발 딴 메시지는 다 전해도 되지만 교회에서 죄라는 얘기는 하지 말고 회개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교회를 나오리라. 이 영적 전투의 접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에게 패배한 교회들은 죄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죄를 다루기를 포기할 수도 있죠. 마치 의사가 환자가 수술하는 것이 너무 무서워요, 수술 싫어요 한다고 해서 수술을 포기하고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타치하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딜 것이며, 죄를 회개하러 촉구하는데 그것이 괴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아무리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수술한다는데 수술 칼로 자기 몸을 째고 수술하는데 그것이 아프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평안과 자비의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 시대가 오겠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려는 것보다도 우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드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래서 죄인들 집합소로 만들 것입니다.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죄인들을 모아두는 창고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그 죄인들을 붙들어두기 위해서는 죄를 얘기하면 되지 않고 항상 죄인들에게 축복받으라고 하고 그 죄인들에게 위로받으라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지라고 하고 자기 죄 때문에 불안하고 양심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그래도 위로받으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죄를 덮어두면 그 당시에는 좋을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은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거나 같다고 말하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언젠가 한번 폭발해서 자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무마해 주게 놔두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독사의 알을 품고 때가 되어서 독사가 터져나오게끔 지금 자폭하도록 돕는 일이에요. 언젠가는 터지죠, 그 독사 알이. 죄인들에게는 좋은 말을 하는 선지자들이 좋은 선지자로 존경을 받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더 엄격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는 적그리스도, 사단의 앞잡이 노릇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해서 자기 손에 머물러 두게 하고 하나님께로 보내지 않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예언의 메시지와 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여러 차례 이미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죄인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3장 15절에서 17절에 이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하나님의 고통을 다 말했습니다. 그 시대의 악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못된 짓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항상 회개 메시지만 전하니까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까? 이런 하나니아 같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부터 항상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미움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여기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우리가 계시록 앞에 쑥의 뭔지를 보셨죠?
쑥물을 먹게 할 것이다.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십니다. 그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 사악한 악의 진원지가 강도의 구렬이고 조폭들의 소굴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악의 진원지는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전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데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봤더니 이런 거짓 선지자들부터 모든 악의 발생지가 되는 모든 악은 교회 강단으로부터 나온다고 좀 심하게 말할 수도 있다.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에게는 독한 물을 먹이고 쑥을 먹이는 심판을 주는데 16절에 하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을 예언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서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은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전할 뿐이지 내가 한 말이 아니다. 그거는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이죠. 거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강팍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하라고 하십니다. 복받으라고 하십니다.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강팍한 사람들에게 강팍한 것을 회개하게 하지 않고 이러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죄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죄 때문에 재앙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메시지로 헛된 것을 가르칠 가르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하라, 위로하라, 절대 심판이 없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목회자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자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많은 목회자라고 존경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죄의 끝까지 끝이 있는다고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보다 자비가 더 많은 예수님보다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은 늘 죄를 지으면 심판한다고 하시는데 선지자 목회자는 하나님은 심판한다 그래도 선지자들의 말은 결코 심판하지 않는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니가 그랬죠. 하나니였어.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그런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데 하나니는 그 예레미야가 주는 이 멍에를 꺾으면서 절대 백성들 속지 마세요. 절대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까? 그랬지요. 그의 하나님은 하나님에 쳐서 죽었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쑥을 먹이게 되며 독의 물을 마시게 하는 심판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는 속이고 속는 영적 전투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 밖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교회 안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악한 것의 근원은 예루살렘 선지자에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의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거짓 평안과 축복의 메시지로 사람들을 안심하게 하고 죄 속에 도피하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죄를 무기만 하면서 계속 평안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 자비와 도덕적인 메시지를 하면은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축복은 다 받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악은 선지자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축복과 평안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주신다고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위로와 축복은 회개하는 죄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저주인 것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죄를 지는단 말이죠. 죄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다 도둑질해버리는 죄를 지는단 말이죠. 마지막 시대에 그러기 때문에 사는 귀를 가진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하나님께 열려진 귀입니다. 죄를 가지고도 죄는 귀를 막고 육신의 축복만을 들을 수 있는 귀는 거짓 선지자에게 열려진 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가 할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역 기간이죠. 이 두 증인이 마지막 때 얼마나 사역하게 되는가? 1260일을 사역하게 된다 그랬죠. 이것은 3년 반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이 전반 3년 반을 얘기하는데 이 날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바깥 이방인의 뜰에서 방어하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음이라는 이 42달과 1260일은 같은 기간입니다. 정 마지막 때 악한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악하게 짓밟고 악한 짓을 하는 그런 살벌하고 악독이 넘치는 그 기간에 바로 이 두 증인이 증인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증인들의 증인의 사명이 얼마나 혹독하고 어렵겠습니까? 42달 동안 짓밟는 일을 하는 이런 이방인들 가운데서 증거의 역할을 해야 되니 이들이 온전할 수가 없죠. 피투성이가 되고 정말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다 감당하다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결국은 이들은 다 환난기의 증인 역할을 하다가 다 순교당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이 두 증인의 사명을 볼 때 우리는 마지막 때는 이런 증인의 사명을 살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시대의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훈련받지 않는 지푸라기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이미 7년 환란이 되기 전에 다 이미 추풍낙엽처럼 알곡에서 지푸라기가 다 갈라지죠.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두 증인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선 가져야 되고 내가 그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받는 용사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성령의 권세를 갖지 않으면 내 신앙 하나조차도 견디기가 쉽지 않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영적인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